취준생들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달디단 꿀팁 콘텐츠. 안녕하세요, 영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에 합격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면접을 앞두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을 각오로 답변을 외우는데 열중합니다. 물론 답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실제 상황에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큼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소개를 버벅거리는 행동인데요. 많은 취준생분들이 지원 동기, 학점이 낮은 이유 같은 기업이나 자신의 약점과 관련될 수 있는 질문들은 답변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외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 학점이 낮은 이유 등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자칫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정리해보고 연습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물론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특히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답변을 준비하는 것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소개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건 맞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기소개의 목적은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에요. 합격을 위해서 면접관에게 스스로의 강점을 짚어주는 데 있어요. 나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도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요소들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를 버벅거리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준비하지 않아서 버벅된다거나 너무 암기한 내용에만 의지해서 글을 읊듯이 말하다가 막히는 느낌으로 버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는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면접관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첫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관의 관심을 다른 면접자가 아니라 나에게로 끌어올 수 있느냐,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말리는 일 없이 면접 페이스를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쉬워 보인다고 방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수 없이 말하는 연습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필요한 추임새입니다. 긴장을 하며 문장의 이음새나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 사이에 유독 같은 불필요한 추임새를 넣는 분들이 있어요. 문장마다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처럼 불필요한 붙임말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습관들은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행동 중 하나예요. 지나치게 반복되는 단어들은 듣는 사람의 귀에 피곤함을 주고 신뢰감을 떨어뜨리는데 심지어 면접 답변처럼 정돈된 말들 속에서 들리는 추임새나 말버릇은 더 크게 와닿거든요. 취준생들이 면접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면접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면접관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추임새나 붙임말 같은 말버릇은 특히 면접에서는 듣는 사람의 집중력을 흐리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 답변을 면접관들의 기억에 남기는 것만 신경 써도 부족한데 작은 문제들 때문에 좋은 답변이 부각되지 않거나 임팩트가 훨씬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동시에 면접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간결하게 문장들을 마무리하면서 최대한 강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추임새와 붙임말은 쓸데도 없는 데다가 시간도 잡아먹어요. 여러모로 면접자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이런 말버릇들은 대부분이 긴장하면 심해지는 행동이에요.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건 이어지는 세 번째를 먼저 확인해 본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불필요한 추임새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과도한 몸짓인데요. 일반적으로 면접 자세하면 남자분들은 면접장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는 펴고 양손은 살짝 주먹을 쥐어서 무릎에 올려두는 자세가, 여자분들은 다리를 모아서 비스듬하게 놓고 손은 가지런하게 포개서 무릎 위에 올려둔 자세가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 자세가 자신의 답변 차례가 됐을 때 말을 꺼내는 순간 흐트러지는 면접자분들이 있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다리를 떨거나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이렇게 손톱을 뜯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분들은 답변을 하는 도중에 머리를 만집니다. 긴장감과 초조함을 나름대로 제어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정자세를 유지 하라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훨씬 정돈돼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동시에 절제돼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무게감을 줄 수 있고요. 상대방의 시선을 내 눈 쪽으로 최대한 묶어두면서 대화 내용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자, 그런데 만약 면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다리를 떨고 손톱을 뜯고
고개를 까딱거리고 머리를 만진다. 내가 가진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좋은 이미지를 주기가 어렵고요. 어느 순간 내가 답하는 내용보다 내 손짓과 발짓에 더 집중하는 면접관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일명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손짓은 늘어지는 집중력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과도한 몸짓은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필요한 추임새처럼 긴장하면 심해지는 행동이어서 혼자서 의식적으로 타이밍을 알아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면접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녹음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과 녹음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쉽게 알고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두두두두두두. 자, 바로 시선을 피하는 것인데요. 보통 시선을 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 먼 산을 보거나 초점을 흐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이 조심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 하는 행동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시선 회피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면접 일정이 잡히면 A4용지 몇 장에 달하는 답변을 달달 외우고 실제 면접장에 가서 준비한 답변을 막힘없이 내뱉어요. 그러다 말이 꼬이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내용을 떠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때 시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내려보거나 천장을 올려보게 돼요. 다른 지원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답변을 잊어버린 거라면 심각성이 좀 덜하겠지만 만약에 모든 면접관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면서 자신감 없는 느낌을 주게 될 겁니다. 답변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함께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면접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될까요? 면접관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면접에는 최소 2명 이상의 면접관이 참석하죠. 화상 면접이 아닌 이상 내가 대화를 나눠야 하는 면접관이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질문을 던졌던 면접관을 중심으로 눈을 맞추면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다른 면접관과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나누는 게 좋아요. 만약 면접관들이 서류를 살피거나 필기를 하느라 나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언제 나와 시선을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시선은 계속 면접관에게 고정한 상태로 답변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이번 취준 꿀팁에서는 면접에 합격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봤습니다. 영상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나만 아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해주시고요. 취업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꿀팁이 있다면 이것 역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달달한 콘텐츠로 여러분의 취업 준비 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